진짜 지하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어. 돈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어, 갑자기. 돈이야. 울지 마. 혼자 막 이렇게 막 다 칠하고. 그게 귀엽지? 꾸미고. 응. 자, 우리 요큰 씨 그. 어, 발레 학원. 발레 학원입니다. 와, 인테리어 되게 예쁘다. 어머, 여기가 어디예요? 아, 저 여기 학원인데요. 네. 수업하러 왔어요, 지금. 여기 옆에는 지금 다른 수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업이 한 달에 한 100개가 돌아갔는데 제가 모든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제가 100개 하면은 몸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 9시 수업을 들어가려고 미리 학원에 왔어요. 오, 옷갈아입고 나왔어요. 네, 옷갈아입고 나왔어요. 진짜 발레 선생님 같으세요. 정말요? 어, 발레복 입은 모습 처음 보는데 너무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요정 같으시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 수업하는 거 보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봐요. 잘하나 못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나. 아, 저 일반 그 오, 성인분들 성인분들도 많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오시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3년 다닌 수강생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삼각장 나왔어요. 삼각장 드릴게요. 맞아요. 뭐야? 삼각장 예쁘죠? 대박. 와. 대박이네. 짐 받으실게요. 네. 선생님 옷 갈아입고 와요. 옷 갈아입고 와요. 재밌네.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이런 모습은 처음 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인터뷰 때 말만 들었지. 그렇죠. 오. 이런 거 보면 멋있어요.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무용 강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 말고 처음에 차렸을 땐 저기 지하에서 진짜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진짜 지하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돈이 진짜 한 개도 없어가지고. 돈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어, 갑자기. 돈이야. 울지 마. 혼자 막 이렇게 막 다 칠하고. 그게 귀엽지? 꾸미고. 응, 혼자. 엄마가 도와주고. 응, 그때 20대 중후반 때 집이 조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일하면서 돈 조금 모아서 지하에 진짜 조그맣게 차렸어요. 응, 차리고.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와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서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쾌적한 공간으로 1년 만에 이사 왔어요. 1년 만에요? 그러니까 그 반지하에서 페인트 칠했던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했구나. 이렇게 지하에서 혼자 저걸 다 해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정도면 뭐든 못하겠어. 다 하지. 그 PC방 했던 그 지하방 지하를 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보증금이 300인가? 어, 솔직히 이제 딸 앞에서는 울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She was younger. She would pretend.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소문 입소문이 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진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넓어졌다.
야, 좀 마음고생 엄청 했고. 꿈을 잃어가는 거죠. 맞아요. 꽃다발이네요. 어, 저거 그때 프로포즈 받을 때. 프로포즈 했을 때 라마에서 때. 이거 너무 버리기가 싫어요. 오프니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타이밍에 또 이렇게 청혼까지 하고. 예, 그래서 참 저희도 참 흐뭇했죠. 예, 오래간만에 또 커플, 결혼 커플 탄생하니까. 이거 너무 버리기가 싫어요. 아, 여기 솔직히 곰팡이도 써놨거든요. 근데 곰팡이도 써놨는데 버리기 싫어서 여기다가 놨어요. 이것도 1, 2, 3화 방송 때 삐졌을 때. 삐졌을 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떠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세요? 뭐지?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웨딩 촬영했을 때. 그 우리 1, 2화 방송했을 때 그 이렇게 꽃 나오고 그 웨딩 촬영 사진이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 뭐야? 나는! 뭐야? 시청자 여러분, 아,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 저거. 아, 갑자기 이제. 거의 그 공개됐던. 공개돼. 아, 저때 저 안개꽃을. 와. 약간 수집력이 좀 있으시네. 네. 진짜. 아니, 내년에 가면은 막 다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으로. 그러니까 약간 의미를 많이 두시는 또 그런 상태. 진짜. 너무 소녀소녀 하시다. 소녀야? 진짜 소녀스럽다. 이거는 편지인데, 이거 코팅해가지고 돌라고 하다가, 코팅을 못했는데 저거지 광수 씨가 써준 편지. 이거 약간 그 솔로 나라에서 오빠가 써준 편지예요. 내용 진짜 길지 않아요? 아, 그때 안녕 옥순아. 그럼 안녕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안녕. 이렇게 썼었지 솔로 나라. 그냥 좋아. 이게 내 진심이야. 가끔 이거 제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가지고 읽어보거든요. 너무 읽어봐가지고 여기 뒤에 색깔이 다 바랬어요. 그쵸? 좀 색깔이 변했죠? 너무 손때도 타고 맨날 이거 읽어가지고. 아, 저런 말 들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현실에서 저런 거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바람 피는 걸 그렇게 꾸는 거예요. 맞아요. 손때가 많이 탔네. 어떤 조사 듣고 있어요? 일단 제가 엄청 사랑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저요? 네.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 광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뭔지 몰라요.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저때 알았겠냐고요, 결혼할 때. 그니까. 근데 이렇게 쐐기 밥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제목 사랑의 편지. 솔로 나라 첫날 내가 너 캐리어 들어줄 때 어떤 예쁜 분이 입장하길래 우와 예쁘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광수야 놀자. 광수야 놀자라고 나를 불러줘서 두근두근 누굴까 하고 수영장으로 나갔는데 저것도 운명이야 진짜. 거기에 너가 있더라. 의외죠. 에? 의외죠.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어.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많이 나누고. 나는 옥순이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 나는 옥순이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나 옥순이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져가지고 진짜 약간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잘 못하겠어. 돌아. 돈다. 어지럽다. 예. 아, 너무 예쁘다. 드레스. 진짜 너무 예쁘다. 여신인데 저희가 사실 그 나는 솔로가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잘 나왔다, 나는. 근데 왜 언빨했어요? 오빠가 엄청 잘해줘요. 진짜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짜증나고 불안하냐면은 이런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진짜 너무 좋은가 보다.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저 정도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야 결혼을 하죠.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좋은가 봐요. 얼마나 좋으면 지금이 너무 좋대죠. 방수가 너무 좋은가 봐. 부럽다.